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월 15일자 판례공부 중환자실 낙상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11월 2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244511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구상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러니까 건강공단, 보험공단이 이제 원고고, 피고는 삼성병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어떤 비용을 지불하면, 병원비를 내면 공단이 그 돈을 냈는데, 그 돈을, 공단이 낸 내용 돈 중에 이제 병원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실금 상당을 이제 병원에 청구하게 된 거죠. 피고가 상고를 한 건데, 파기환송됐으니까, 결국 공단이 패소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환자는 이제 55년생의 환자인데 수술 후에 중환자실에 이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 3시 25분경에 간호사가 이제 환자를 봅니다. 중환자실 그 간호사가. 그래서 안전대사로 수면을 중임을 확인합니다. 이 병원은 이제 삼성병원은 그 중환자실에 간호사 한 명당 그 환자가 3명을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분 후에 3시 45분경에 간호사가 약 투약을 확인하면서 환자 상태를 다시 봤습니다. 그런데 15분 뒤에 04시경에 침대에서 환자가 떨어져가지고 뇌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지마비가 된 거죠. 병원 측은 환자에게 침상 난간 안전벨트를 채웠다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벨트 채웠는데, 그리고 그 침상, 침대 옆에는 안전 예방 매트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병원 측은 주장을 했는데, 벨트를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 벨트를 채웠는데 환자가 풀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풀리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수면 중에 원인을 알수 없는 낙상사고가 발생한 거죠. 이때 이 병원 측의 과실을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들어서 이게 풀었는지 아니면 이게 제대로 안 잠궈서 풀렸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원심은 어떻게 말했냐면 안전 예방 매트가 있었다면 안 다쳤을 텐데, 그 매트를 안 했기 때문에 다친 게 맞다라고 해서 과실을 인정을 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겁니다. 근데 대법원은 다르게 판결한 거죠. 어떻게 했냐면, 의사의 주의의무는 규범적으로 판단한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조치가 합리적인 것이면 선택은 의사의 재량이다. 이건 이제 그 기본적인 통상적인 그 의료과실을 인정할 때의 그 기본적인 이제 법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료과실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는 있지만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다면 중한 결과로 인해서 과실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통상적인 그 의료사고에서 결과가 중하면 어떻게든 좀 모호한 상태에서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한게 뭐, 충분히 다 했다라고 보면, 중간 결과를 하더라도 의료가 인정 안 하는데, 충분히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중간 결과가 발생하면,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대법원이 하지 말라는 게이 대법원의 판결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전 예방 매트는 이게 실현 가능하고 타당 조치인지 의문이다. 그리고, 벨트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중한 결과로 있다고 해서 과실이 있음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과실이 있음을 여러 정황을 따져서 살펴보라 한다. 그래서 이 안전벨트 미착용 가능성은 환자 스스로 풀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병원의 과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이 판결을 보면, 대법원이 이제 과실 인정을 괜히 엄격하게 한 것처럼 보이죠? 맞습니다. 엄격하게 한거 맞습니다. 이 판례에서 이제 실무가나 변호사는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되냐? 뭘 주장했냐면, 이 대법 판례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 실무, 1심이나 2심 판결들이 중한 결과가 있을 경우에, 모호한 상태에서는 과실을 가능한 인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안전벨트가 풀렸는데 이게 환자가 푼 건지 아니면 그 병원 측이 잘못 잠근 건지
아니면 그 벨트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법원은 그 과실을 인정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걸 제동을 걸었는데 결국은 이런 그 과실이 모호할 때 1심에서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보여주기도 하는 판례라는 겁니다. 이 판례는. 그래서 중앙결과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과실을 어떻게든 추정하려고 하는 1심의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1심에서는 이길 수도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는 대법원 가서는 바뀔 수도 있으니까 항소심에서 조정을 빨리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이기고 나서 항소심에서 끝까지 우길 게 아니라 이런 판례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한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하는 것도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대법원 가서 뒤집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판례를 보면서 법리만 기억하면 안 되고 실무관은 반드시 이 판례를 어떻게 실무에서 이용할 거냐를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한 지점이 뭐냐면 하급심이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이 판례가 표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을 잘 노린다면 1심에서는 승소할 수 있고 그 승소를 통해서 항소심에서는 조정을 통해서 조금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이 있다고 해서 빨리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의뢰사건을 혹시라도 하게 된다면 포기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사건을 끝까지 물어서 의뢰인을 위해서 좋은 결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